레인이 여기 있네? 야, 니한테 원래 메이드복 주려고 했어. 야, 잠깐만. 레인이, 너가 이 새끼야라고 하면 안 돼. 낙원 같아요. 이 새끼야. 야, 레인이 누가 레인이한테 이 말도 가져왔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어쩌죠? 쪼꼬쪼꼬. 방송 안한 요즘 초코보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방송을 한 일주일 동안 안 했는데 왜안 했냐면 목이 너무 아파. 목이 그 며칠 저번 주에 방송하다가 우연히 말좀 많이 한 날인데 목 안쪽에서 칙 하는 느낌이 들더니 말할 때마다 목 안에 무슨 칼 자국 난 것처럼 누가 내 목에 그 바늘 찌른 것처럼 아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패치 왔다. 패치 워크. 그래가지고 그 뒤로 진짜 5일간을 말을 못했어. 말할 때마다 목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아프게 찔리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했죠. 아니 말 못했다. 아말 못했다. 방송도 못했다. 그리고 기타를 샀어요. 뭐야 이거? 그냥 취미로 기타를 샀고 그 제노블레이드 디피니틀리 에디션 그거 샀고 프로콘 샀어요. 대박. 프로콘 진짜 개쩔어요. 손에 들고만 있는데 기분이 좋아. 이거 누구 주려고 갖고 있었지? 저 손에 그냥 그랩만 하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입구 하게 돼요. 입구 하게 돼. 너무 그 잡는데 기분이 좋아서. 역시 비싼 이유가 있어. 비싼 걸 꺼려 하면 안 돼,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딩 땐가 고딩 땐가 이어폰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어폰 사려고 하는데 이어폰에다가 막그 당시 뭐 에어팟, 버즈 이런 건 당연히 없었고. 아, 나 버즈도 샀어요. 기타 사고 프로콘 사고 버즈까지 샀어. 미친 돈다 썼어. 옛날에 중딩 땐가 고딩 땐가 이어폰이 고장 나서 이어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휴대폰 매장, 다이소, 무슨 각종 리얼 쇼핑몰, 뭐라 하죠? 매장에 막 찾아다녔어. 그래서 한 6,000원인가? 6,000원? 8,000원? 만원짜리 샀어요. 껴보니까 쓰레기 중 개똥 쓰레기인 거야, 막. 이어폰에서 계속 윙 소리 나고. 노래가 나오면서 이어폰은 이 소리가 그냥 베이스야. 꽂고만 있어도.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마음에 다른 가게 가서 다른 거 하나 샀어요. 이름도 다르고 가격은 비슷해. 샀는데 더 똑같아. 똑같이 웅막 그러면서 소리도 거슬리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당시 기기 문제인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8,000원짜리 샀는데 또 그것도 개쓰레기 좀 개쓰레기인 거야. 아주 개쓰레기 이어폰 사고 너무 화나서 또 비슷한 거 샀어. 이번엔 좀더 비싼 거 샀어. 한만 2, 3천 원대? 근데 그건 좀 그럴싸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든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벌써 이어폰 3개 버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화나서 3만원짜리 이어폰 샀어. 좋더라고. 확실히 좋더라고. 저 위에 뭐가 있는데? 뭐가 기어다니는데? 기랍잽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결론은 이거였어요. 싼건 괜히 싼게 아니야.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니야. 예를 들어 1,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의 10배가 좋다고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좋아. 그래서 전 그냥 이제 망설이지 않고 선택지 있으면 비싼 거 사게. 순댓국밥 먹을 때는 무조건 1,000원 추가에 얼큰 순댓국밥을 먹어요. 1,000원어치는 아니더라도 더 만족감은 있으니까 매콤하고 좋잖아. 아, 프로콘이 익숙하지가 않네. 그래서 저도 이어폰 맨날 그동안 한 2만 원? 18,000원짜리 뭐 그나마 가성비로 좀 유명한 이어폰들을 샀어요. 근데 그것도 부셔진 거야. 그러다가 3만 원짜리 짭 에어팟, 검은색 짭 에어팟을 샀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똑 부러지대. 그래가지고 화나서 14만 원짜리 버즈 플러스 샀어요. 엄청 좋더라고. 진짜 비싼 값 하더라고. 버즈. 확실히 좋아요. 14만 원어치는 아니더라도 좋아.
왜 에어팟 안 사고 버즈 샀냐 하면 그냥 애플 싫어서. 애플 쓰기 싫어서 버즈 샀어요.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 생각해보니까 프로콘 사기까지도 과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뭐 2만원짜리 스틸 엣지 컨트롤러 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NS? 겜맥 컨트롤러? 이것도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 그거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22,000원짜리 8빗도 컨트롤러 썼어요. 근데 이거 제전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컨트롤러 아날로그 스틱이 고장났어. 자꾸 한쪽으로 고정돼. 그래서 지금 5만원짜리, 그 중고나라에서 5만원짜리 프로콘 샀는데 엄청 좋아. 이것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지만, 또 쪼꼬뿌는, 아이고 아이고, 또 쪼꼬뿌는 과거에 그 선택글, 또 과거에 배움을 저버렸죠. 싸구려 컨트롤러 사가지고, 싸구려 컨트롤러 3번 살 바에 프로콘 하나를 샀으면 됐는데 또 그랬죠. 제가 이거 뭔가 중고라 그런지 뭔가 이상한데? 아닌가? 그래서 전 그냥 항상 이 마인드예요. 비싼 거 사. 괜히 뭐만 원에서 5만 원 이런 거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바로 5만 원짜리 사. 솔직히 훨씬 마음 편하고 훨씬 그만큼 가치를 해요. 제 생각에는요. 아이고 아이고 유씨 키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겨울 때, 여름 때 보일러 자취방에, 뭐야 이거, 나왜 이렇게 다 흘렸어? 왜 이렇게 흘리고 다녔어? 자취방에 항상 보일러를 켰어요. 보일러 에어컨을 항상 켜. 지금도 켜 있어요. 아, 지금은 껐네. 아까 켜고 있었어요. 아까 은은 켜고 있었어. 왜냐면 겨우 뭐 추위, 더위를, 추운데 더운데 그 몇만 원, 한 달에 뭐 5, 6만 원 나오잖아요. 그거 아끼면서까지 내 몸이 원하는 걸 하고, 내 몸이 원하는 걸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에어컨, 히터, 보일러 그냥 다 킵니다 전. 그리고 자취방인데 켜, 하루 종일 켜봐야 5만 원 겨우 나와요, 한 달에. 그게 아까워서 안 켠다?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 물론 그 절약의 마인드는 참 숭고하지만, 겨우 내몸 불편한데 5만 원짜리로 내 몸을 혹사고 싶진 않아. 내 몸이 원하는 걸 저버리고 싶지 않아. 제 친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학교 다닐 때, 옛날 얘기인데. 대학교 다닐 때제 친구가 있었는데, 한겨울에 히터를 절대 안 트는 거야. 왜안 트냐니까, 저번에 히터 켰는데 6만 원 나와서 다시는 안 켠대. 그래서 침대에 매트 있나 봤더니 전기 매트도 없어. 전기 매트 왜 없어 하니까 전기값 나간대. 그럼 어떻게 자? 하니까 롱패딩에 옷다 입고 잔대. 난 솔직히 그때 생각했어. 그럼 왜 살아? 그돈 아까워서 자기 추위에 떨면서 패딩 입고 자는데 5만 원이 아까워서 몸을 그렇게 쓸 거면 왜 살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엄청 친한 친구여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지도 몰라.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물론 아끼는 거 좋죠. 그돈 아끼고 그런 거 좋지. 근데 아그돈 아껴서 뭐 하나 했더니 담배 사더라고. 아, 물론 전 담배 안 사고 안 피워. 뭐 애기 때 폈어, 애기 때. 애기 때란다. 옛날에 한두 개씩 친구가 피워보긴 했는데 별로 흥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저는 돈을 별로 안 아껴요. 그렇다고 막 쓰진 않아. 뭐 맨날 택시 탄 적도 없다. 몇년 동안, 1년 동안은 아마도. 전 웬만하면 돈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고 싶진 않아. 그래서 항상 원하는 건 사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타도 샀고, 닌텐도 스위치도 샀고, 원하는 게임 다 사고, 프로콘 버즈 다 사고, 그럴 수 있는 게 그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오 예. 내가 원하는 거를 돈 때문에 못 하는 게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뭐 물론 제 주머니 사정, 지갑 사정이 허락하는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지만, 웬만하면 돈 때문에 몸이 원하는 거를 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사는 가치라 생각해요. 뭐돈 아끼는 것도 아끼는 사람의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난내몸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내몸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원하는 건 항상 다 사는 편입니다. 근데 진짜 째째하게 보일러값 아낀다고 한달 5만 원 나오는 거, 그거 아깝다고 전기 매트 없는 자취방에서 혼자 사는 거는 너무 서럽지 않아요? 난내그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못살것 같아. 그리고 담배를 사? 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담배 피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해요. 그 심리 이해가. 그 중독된다며요. 그 계속 피고 싶은 생각 들게. 난안 그러던데.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행복할 일, 아니 뭐 그렇게 절약하면서 몸 혹사시키는 게 행복하다면 뭐 상관없지만, 추위에 떨면서 자는 게 행복하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남자로서 째째한 남자 소리 듣고 싶진 않잖아요. 뭐 절약하는 남자가 좋긴 해. 근데 째째한 거랑 절약한다는 또 다르지. 그 싸이월드 시절에 이런 얘기, 이런 게시판 글이 있었어요. 어떤 커플, 여자 커플이, 여자 커플이 아니라 남녀 커플인데, 어떤 여자분이 쓴 글이었나 봐. 뭐 남친이랑 어디더라? 스타벅, 아니 그 TGI 프라이데이 같은 거 뭐지? 이름이? 아웃백. 남친이랑 아웃백 갔는데, 남친이 결제하는 곳에서 뭐 쿠폰 찾느라 뭐몇 분, 5분 동안 서 있었다. 쪽팔린데 헤어져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올렸었어. 댓글이 이런 거였어. 뭐 헤어지세요. 뭐 당신 남친은 당신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야 되니까 헤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있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죠? 막 남친이 뭐밥 먹으러 갔는데 막 쿠폰 찾으면서 그런 모습이 뭐 여자로서 좀 째째해 보인다? 그런 게 있긴 하나? 그럴 수 있긴 하죠. 막 쿠폰북 들고 다니면서 연애 중에 야야 이거 시켜야 돼. 이거 오늘 2,000원 할인한대. 막 이런 모습 보면 좀 좀생이 같아 보인다. 뭐 그럴 순 있겠지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 아끼는 사람으로서. 돈 아끼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멋지잖아. 절약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니. 막 사치스럽게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10분 동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생각났어. 그래서 저는 배달 음식 시킬 때그 월요일 할인, 화요일 할인 이런 거 확인도 안 해요. 안 봐. 그래봐야 몇천 원이고, 사실 차이 안 나는 거 알아요? 차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원가가 더 비싸. 그 대신에 세일하면서 2천 원 깎아요라고 하는 거지. 원가는 똑같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그냥 원하는 거 제값 주고 삽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 제값 주고 사면 호구다라는데. 글쎄. 난뭐 모르겠네. 따지기가 더 귀찮고, 품이 너무 들어요. 예를 들어, 땡땡 치킨집에, 뭐지? 뭐 골드킹? 뭐 이거 메뉴, 한 마리도 아니라 콤보. 그러니까 한 부위만 파는 거. 그게 18,000원인가? 16,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교땡치킨의 대표 메뉴가 그 가격이야. 그럴 거면 뭘 사는 게 좋아요? 당연히 교땡치킨이지.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 그 배달, 뭐 월요일 세일, 화요일 세일 이거 효과 없고, 실효성 없고, 있다고 해도 한 1,000원 차이? 1,000원, 2,000원 차이? 아, 이런 적도 있었다. 치킨 같은 게 먹고 싶은데, 자취하는데 먹고 싶은데, 그냥 치킨 막 18,000원, 배달까지 하면 2만 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00원짜리, 그 이름도 없는 동네 치킨집에 시켰어. 11,000원짜리. 근데 닭이 진짜 주먹만해서 제가 닭한 마리를 한 끼로 다 먹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니까 18,000원짜리 교땡치킨 시키면 한두끼세끼 먹거든요? 근데 11,000원짜리 그냥 동네 이름 없는 치킨집 시키니까 한 끼로 다 먹은 거야. 훨씬 낭비했죠? 19,000원짜리 교땡이면 두끼 세끼에 18,000원인데?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돈 때문에 얽매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배달 음식 같은 건 진짜 그 월요일 세일, 화요일 세일 차이 없어요. 아, 물론 제 위치 기준이에요. 딴 곳은 진짜 그 세일 폭이 실제로 되게 큰 가게도 있겠지만 저희 동네는 안 그랬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나만의 얘기라는 걸, 이건. 아, 근데 세일 따지는 거 있다.
스팀은 제값 주고 안 사요. 스팀 게임은 절대 제값 주고 안 사. 안 사.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이널 판타지 15를 샀어요. 2만 원인가? 그 정도에. 원가는 6만 원이요. 못 사. 아까워서. 그리고 위쳐도 원가 한 4만 원 하지 않아? 위쳐 3편? 저 그거 8천 원에 샀던 것 같은데 세일할 때. 이런 차이는 있죠? 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절대 그 한결같을 14만 원? 미쳐서 안 사. 세일 안 하나? 사람이 한결같을 순 없어.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이 난더 답답해요. 항상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매 순간 매 상황에.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인데 이런 적이 있었어. 나도 연애를 했을 때뭐 여친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여친 엄청 멀리 사는데 가고 그랬어요. 근데 내그 남성 친구들이 나한테 야넌 여친한테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안 그러냐? 뭐 걔도 반 진심 반 장난으로 했어. 그때 내가 너랑 내 여친이 같아? 이렇게 반문했지. 반 진짜 친하니까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거죠. 여친이랑 대하는 거랑 그러니까 애인이랑 대하는 거랑 동성 친구랑 대하는 건 당연히 달라야 되고 당연히 달라야지. 똑같은 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은 한결같지 않은 게 인간다움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 조금 수위 넘는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범죄자도 무조건 범죄자라고 나쁘게 볼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한 예로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뭐 우리 뉴스 보면 뭐 폭력 피해자, 가해자 편 들어서 막뭐 당연히 가해자가 나빴네, 피해자님 응원합니다, 막 이런 글 같은 거 조금 있잖아요.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막 인신공격을 했어. 그러다가 폭행을 당한 거야. 물론 폭행 자체가 나쁜 거긴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 진짜 가해자였고 진짜 피해자였을까? 피해자라고 무조건 무죄, 무조건 순수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해자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겠죠. 이유 있는 가해. 물론 폭력은 나쁜 거지만 그래도 이유 있는 가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요즘 좀 해봤거든요. 예를 저 중학교 때 일인데 그 완전 일진은 아니고 반 정도 일진인 애가 있었어. 일진은 되고 싶은데 일진 애들이 안 받아줘서 그 독자적인 원맨 아미로 생활하는 활동하는 일진이 있었어. 걔가 어느 날 뭐가 수가 좀 틀렸는지 뭔가 비위가 상했는지 그 학교에 지체장애인을 싸웠어요. 지체장애인이랑 싸웠어요.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그 일진이 나빴고 지체장애인은 피해자 같잖아요. 다음날에 학교 왔는데 그 일진 팔이랑 다리 한쪽씩 깁스하고 왔어. 목발 짚고. 지체장애인 친구가 뭐 나쁜 애는 아니었고 당연히 장애인이라 되게 불쌍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적당히 일진을 개팬 거야 걔가. 어떻게 알았는 어떻게 어떤 능력인지 몰라도 사실 연관이 없는 얘기네요. 연관이 별로 없는 얘기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진이라고 무조건 싸움자라고 센건 아니더라. 그 학교 장애인 친구한테 개쳐 맞아가지고 기부스하고 오더라. 이걸 보고 웃겼어요. 근데 놀라운 건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그 일진, 그 사소하게 장애인 괴롭히는 일진들 꼭 있잖아. 걔네들이 그 장애인은 절대 안 괴롭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잘된 거죠. 정의가 실현된 거일 수도 있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었죠? 제가 말을 너무 안 하고 살았나 보다. 목이 나으니까 말이 막 나와. 뭔가 이런 비슷한 썰이 좀 많아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기억이 나네. 아, 그거 알아요? 저희 대학교는 관종일수록 그잘 노는 무리예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일진이 되게 뚜렷하진 않았어. 되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일진이라고 칭하는 수준으로 학교가 되게 착해서 그런지 나쁜 애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일진 그래도 무리가 있긴 했어요. 한 10명, 20명씩 몰려다니는 일진 무리가 있긴 했는데, 진짜로 신기하게 그들은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어요.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어요. 메이! 넌 절대 떠나면 안 돼. 이사계획 중지해. 넌 절대 가면 안 돼. 넌 근데 워너비야. 대출금 다 갚았어. 그래서 그 일진 무리는 절대 평범한 친구들 안 괴롭혔어요. 일진이 유일하게 하는 건 이거였어. 관종들에게 철퇴를 내렸어. 그래서 일진이 사실 아니야. 일진이 아니라 의적이었달까? 관종이 일진보다 나빴거든요, 그 당시에. 그저 수업 시간에 관종이랑 일진이 있었어요. 학교 거의 첫날쯤에 출석 체크를 한 번씩 해요. 관종은 보통 출석 체크하면 초코뽀 네 이러잖아. 근데 관종이 초코뽀 에에에에에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때 쉬는 시간에 일진이 걔 데리고 나가서 뺨을 때리더라고, 복도에서. 쫙! 하고 뭐라고 말했나 봐. 그 뒤로 그 관종은 절대 관종짓을 하지 않았어. 한 번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물론 일진이, 근데 내가 그 일진을 멋있다 말하는 이유가 그 일진은 절대 아무 민간인 학생을 괴롭히지 않았어, 진짜. 그 당시 우리 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랬을걸요? 그 당시 일진은 진짜 아무도 안 괴롭혔어. 관종 빼고 아무도 괴롭힌 적 없어. 관종도 괴롭힌 건 아니야. 관종에게 행동 교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뭐 종종 반에 관종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딴 반에도 있었겠죠? 항상 소문으로는 그랬어. 어떤 일진이 그 관종을 그 행동 교정해줬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그 관종은 이제 관종이 아니게 되었다. 항상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페어리테일이 있었어.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관종 보면 되게 막 껄사납고 막 이상하잖아. 막 관종짓 한다는 게. 저희 학교는 관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진들이 다 행동 교정 시켜줘가지고.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세키로에서, 스포일러 조심. 세키로에서 아시나 이신이 성성이 팔 잘라줘서 수라 악마가 되는 걸 막아줬다라고 말하잖아요. 난 우리 학교 일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진들이 관종을 때려서 악마가 되는 걸 막아줬어. 모든 일진, 뭐 나쁜 일진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 학교 일진 나쁜 일진은 없었어요. 진짜 괴롭히는 애도 없었고. 그래서 전 일진 괜찮았어요. 피해주는 게 없었거든. 근데 신기하게 대학을 와보니까 우리 대학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는 관종일수록 잘 노는 애가 되던데, 막딴 것도 그런가요? 나중에 제가 뽀디오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게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출석 체크 부를 때, 평범하게 네 하지 않는 유형이 꼭 있어요. 안 하는, 꼭 그냥 평범하게 네 라고 출석 체크 안 하는 유형이 누구냐면, 1번은, 학생회. 2번은 학생회는 아니더라도 인싸. 잘 노는 애들. 걔는 출석 체크할 때 절대 네라고 안 해요. 꼭. 진짜 나 제일 신기한 게 우리 과대가 이랬어요. 출석 체크할 때. 뭐 초코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출석 체크를. 진짜. 그래서 전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찐따라서. 난 그때 입으로 초코짤 뭐? 하면서 뒤돌아봤어. 근데 걔더라고. 와. 그게 뭐, 16, 17살에 그런 거 상관없어. 근데 20몇살 처먹고 그 지랄 하는 게난 너무 혐오스럽더라고. 같은 수업을 듣고 그 같은 학교에 있다는 게 그런 사람이랑. 내가 한 명만 그랬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이거에 자극받아서 그 학생회하고 인싸 친구 애들이 더 이러는 거예요. 한번그 인싸애가 네이 출석 체크한 뒤로 그 인싸 남자애들이 자꾸 뭘 개발해 와. 아이고 입금해버렸네. 자꾸 개발해. 취미
출석 체크 이상의 아기를 막 개발해 와요. 언젠 이런 적 있었어요. 남자애들이 출석 체크 하는데 출석 체크 하는 이렇게 하는 애 하나? 그두 번째는 에에네에에에 막못 들었는데 출석 체크 하는 것처럼 네에에에에 막 이러는 거야. 그세 번째는 아니요 이러는 거야. 출석 체크 하는데. 물론 이게 연속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그 수업 시간 교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자기 이름 부를 때 네! 하면서 들어와. 아니 이걸 보는데 내가 어디 가서 대학교 나왔다고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애들이랑 다니니까 난 대학교 다녔다고 안 해. 근데 보통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고등학교는 이런 애들은 무조건 일진한테 쳐맞았어요. 무조건 행동교정 당했어. 근데 대학교는 안 그러니까. 게다가 더 끔찍한 건 대학교에선 이런 애들이 인기가 많아. 이런 애들을 좋아해. 여자애들도. 그래서 전 이제 막 완전 정신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살아온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고 여기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 생각에 정신이 붕괴됐어. 그런 것처럼 팔이 6개인 사람들만 사는 나라에 내가 가면 내가 이상한 애잖아. 그게 되는 거야, 우리 대학교는. 근데 더 신기한 게, 난 여자애들한테 묻고 싶은데, 촐싹거리는 남자가 좋아? 그러는 남자가 왜 좋지? 요즘 유행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유행이란 게 있잖아, 옛날에는 뭐. 퀸이 활동했던 시절엔 그런 스타일이 유행했던 것처럼 지금은 촐싹거리는 남자가 제일 유행인가요? 저는 유행을 몰라가지고 우리 애플이나 보면서 힐링하죠. 체리라고 있는데 팀팀캣님이 주셨는데 알죠? 으앙. 방금한 얘기는 언젠간 뽀디오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아, 근데 난 진짜 제일 신기한 게 촐싹이가 제일 인기 많더라. 지금 대학교? 우리 대학교. 나는 물론 유행이 그렇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 촐싹이가 왜 인기가 많은 거야? 싫지 않아요? 아니 뭐 취향이긴 한데. 물론 모든 말이 그냥 취향이야. 그래서 취향이라고 하면 이해해. 아 근데 나 촐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해 잘 모르겠어. 촐싹이의 매력이 있나? 왜일까요? 안녕. 뭐라는 거야? 아마 대부분 여자분들도 이렇게 말할 거야. 촐싹거리는 남자 싫어라고 말하는데 대학교 가잖아요. 촐싹이들이 원티어, 0티어야 0티어. 1티어 0티어. 그리고 진짜 잘생기고 옷잘 입고 잘 꾸미고 자기 관리 철저한 남자애들 꼴티어야 꼴티어.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진짜 잘생긴 애. 과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잘 꾸미는 애가 나랑 둘이 밥 먹고 있어. 그리고 촐싹이들이 항상 과에서 그 선배들, 여자애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애들 보면 다 촐싹이들이야. 그 촐싹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취향이 아직 난 적응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쪼꼬님 안녕? 문연유 문연유. 바꿔버려. 따랑해라고 하자 따랑해. 어머머.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촐싹이가 좋아요? 아니면 진짜 신중하고 되게 진지한? 아니 진지한은 아니지. 심오한?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아니 촐싹이가 좋아요? 어떻게 촐싹이가 인기 제일 많은 거야? 따랑해라고 하자. 따랑해. 아 미쳤다. 아, 녹는다. 심장이 녹아요. 뇨뇨뇨. 뇨뇨뇨! 왜 이래? 왜 이래? 어렵쇼? 뭐야? 아 이거 반칸으로 돼 있나 지금?
아, 반칸이었네. 아, 씨. 돌찬스 하나 날렸네요. 어쩐지 이게 그렇게 될 리가 없더라고. 이런 거좀다 바꿀까요? 이 당시엔 이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완전 끔찍해. 메이, 넌 이사 가지 마. 근데 이사 갈 친구는 이제 없어 사실. 왜냐면 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로 채웠어. 제가 며칠 전에 아미보를 잔뜩 샀어요. 아미보를 진짜 잔뜩 샀어. 다쓸 수도 없을 정도로 샀어요. 패치, 얘도 아미보로 왔어요. 아, 너무 귀여워. 저 스티치 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제 섬에 없는 먹보 타입. 동숲 자체를 출시하고 계속했는데 먹보 동물 처음 봐요. 먹보 친구. 아, 너무 귀엽다. 아, 저 곰돌이 너무 귀여워. 기워 만든 곰돌이 너무 귀여워. 좀 무섭다. 누더기 골렘 같아서 좀 무섭긴 해. 꾸리쭈. 사실 꾸리쭈가 다음 타겟이야. 레이니 알아요? 진짜 얼마 귀여운데? 어? 우리 동숲 커뮤니티 그 팬층은 너무 편향돼 있어요. 쭈니, 애플, 미애, 잭슨, 뽀야미 이렇게 편정되어 있는데 더 귀여운 애들이 얼마 많은데. 안녕 미스터님이래. 미스터 호두파이 주인님. 아하하. 부캔 약간 도끼병 있어. 약간 그다 나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아. 자기를 위해서. 안녕.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 사실 뽀야민 햄스터인데 뽀야민 집에 햄스터 철장이 있었어.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넌 모를 거야. 아이 귀여워. 그리고 지금 아미보 카드로 친구 하나를 더 불러올 거예요. 되게 귀여운 귀요미가 하나 있어. 여기 누구지? 아 누군지 모르겠어. 이사를 그동안 노가다를 좀 했어요. 친구 노가다. 애플이 애플리케. 하하, 오빠래. 제 친구들 목록이에요. 레인이 어딨지? PL 레인이. 비주류인데 쉽졸게 됨. 그리고 조만간 크리스를, 미안하지만 크리스를 이사 보내고, 크리스를 이사 보내고, 사실 쭈니도 내가 원하는 애는 아닌데. 안녕. 인사드리러 가. 되게 귀여운 애 있어. 우리 PL 어디 갔죠? PL 동물의 숲 조커 어디 갔어? 어? 이쁜 나비다. 보라색 나비. 뭐뇨뇨뇨뇨? 아 크리스 저 걸어오는 거 봐요. 아 크리스래. 크리미. 둘다 크시야. 아얘 너무 귀여워. 펭귄. 펭귄 친구 더 데려와야겠다. 따랑해. 미쳤다. 응. 이상하게 공벌레 좋아하더라고, 아이돌들은. 사실, 공벌레는 그렇게 혐오감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 적당히 귀여워서. 피엘 어디 갔죠? 동물의 숲, 조커. 조커 인 동숲. 어디 갔지? 목 아프다. 저 방송 끝났어요. 내 수명은 여기까지야. 목또 아파요. 큰일이네. 이렇게 목 약해가지고 나중에 애인이 노래방 가자면 어떡하죠? 나 목이 약해서 못해. 그럼 나는 분위기도 못 맞춰주는 한심한 남친이 될 텐데. 어떡하죠? 훈련해야 되나? 트레이닝으로 늘까요? 트레이닝을 엄청 하면 늘어날까요? 그 목의 힘이? 목이 너무 약해. 목이 너무 약해. 일단 해안가 쓰레기 청소 한번 쭉 하고 제 아미보 친구를 한번 부를게요. 오늘
제가 데려오고 싶은 펭귄 아미보 친구가 있어. 사실 펭귄, 귀여운 펭귄 하면 원탑이 크리미 같아. 크리미랑 오로라. 어머! 아이씨. 어머가 먼저 나와. 큰일이다, 큰일이야. 모래사장. 집게사장. 이랑 친구인가? 아, 웃겨. 아미보 부르러 가죠, 가는 김에 빨리. 아, 근데 집 진짜 못 꾸몄죠, 저 섬. 이것 봐. 이 뜬금없는 컨셉 봐, 여기. 전 이런 거 되게 못 꾸며요. 아미보. 초대할래. 누굴 데려올 줄 알아요? 짜자잔.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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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 오로라 진짜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애초에 펭귄 친구들은 다 귀여워. 달만이 빼고. 아, 저 까만 눈동자랑 저 얼굴 색 배아파요. 진짜 세상 졸귀탱이야, 저거. 진짜 펭귄 같아. 그, 제가 요즘 펭귄 꽂혀서 펭귄 영상 좀 찾아보다가 얼떨결에 제그 유튜브 추천 목록이 다 펭귄이 됐어요. 펭귄으로 도배가 됐어. 아기 펭귄들 영상 보는데 너무 귀여워. 아기 펭귄의 귀여움은 그 짤뚱맞은 몸체도 있지만 펭귄 손 보면, 팔 보면 약간 뒤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나 펭귄은 약간 뒤로 약간 틀려 있어. 몸, 그 팔이. 이게 너무 귀여워. 그리고 특유의 그 아무튼 색 배합이랑 얼굴이 너무 귀여워. 펭귄. 펭귄 다리 엄청 긴거 알아요? 털에 가려져서 그렇지 다리 되게 길어요. 아, 저 땡그란 거 봐. 아, 펭귄 최고야. 사탕 들고 있어. 동남아 벤치? 갓 들어줄게. 어, 눈 봐. 어, 잠깐만. 눈 시뻘개진 거좀 무서운데. 방금 눈 봤어요? 아, 너무 귀여워. 데려오자. 반드시 데려오자. 뭐 달랬지? 통나무 벤치? 당장 내 집에 있는 그 기둥 껴서라도 갖다 줄게. 야, 여기 있다. 야야야야야. 야, 여기 있네. 누가 여기다 통나무 벤치를 놨어, 도대체? 사실 오로라가 여기 오기를 기다렸던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어차피 내가 놨지만. 빨리 주자. 내일 한 번만 더 부르면 된다. 아, 근데 곤란한 게 미애도 데려와야 되는데 언제 데려오지? 완성됐어, 펭귄이. 펭구 두 마리 있어야지. 근데 둘다 귀여운 여잔. 잠깐만요, 제 섬에 남자 동료가 쭈니밖에 없네? 나 이래도 되는 걸까? 아, 귀여워라. 요즘 애들이 제스처를 나한테 안 주네요. 너도 살아봐. 나도 이런 인생 살고 싶다. 직업에 구애 없이 원하는 곳 가서 그냥 잠깐씩 살수 있는 인생. 제 섬의 암수 수좀 볼까? 아, 좀 있네.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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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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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여기에 이 자리에 오로라가 있을 것이고. 아, 미애 어떡하지? 쭈니를 보내고 미애 데려올까요? 너무 고민돼. 이제 내 섬을 누구로 채워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피에트로, 이 새끼 어디 갔지? 내내 안 보이네요. 일단 피에트로라도 좀 빨리 찾아봅시다. 혹시 피에트로, 아, 네 곳을 다 뒤져봐야 돼. 어디 있을지. 피에트로라도 딱 찾아보죠. 박물관도 한번 쭉볼 겸.
피에트로라고 하는 자꾸 PL. P, 어? 여기 있다. 아, 아니네. 스탬프였네. PL. 왕호색 나비. 저 파란색 노린재. 와, 이쁘다. 피엘? PL 어딨죠? 여긴 잘안 오네, 친구들이. 와, 아직 전시할 동물 많구나. 걱정할 거 없다. 벌써 컨텐츠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나비관, 너무 이뻐. 색깔이 진짜 이쁘다. 오! PL! 여기 있었어! 야, 기막히다. 야, 여기서 만났네. 여, 여. 야, 넌 주인님이라고 하지 말아줄래? 피엘한테 메이드복 줄까요? 아, 얜 피에로가 낫지? 아니야, 함 줘보자. 이거 줄게. 나한테 주인님? 넌 주인님이라고 하지 마. 안 어울려. 메이드 줘보자. 메이드? 아, 귀여워. 아, 저 늘어난 거 봐. 땡글에서 늘어난 거 보라고.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덕분에 꼬리 부분에 화려한 게더 눈에 띄어. 아, 뿔도 너무 이뻐. 저 민트색 맛 뿔. 피엘이 진짜 아름다운 건, 저 광대 분장도 그렇고, 컬러풀한 것도 그렇고, 민트색 맛 뿔이다. 너무 귀여워. 알았어, 안녕. 너도 좀 이따 나와. 그, 나비 독 걸리고 왔다. 나비 알러지. 제 초딩 때집 오는 길에 나비가 보여서 나비 잡으려고 손바닥으로 쫙 이렇게 했어. 근데 실제로 잡힌 거예요, 나비가. 딱손 피니까 나비가 날아가더라고. 근데 그 손에 나비 날개 자국 색깔이 그대로 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색깔까지 그대로. 너무 신기했어. 초딩 때인데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더라고, 이쁘더라고. 나비 날개 그 파우더 같은 게 손에 진짜 그대로 묻어요. 모양, 색. 물론 내 초딩 때 기억이라 맞는진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나무는 뭐 죽순도 안 자라네? 레인이 여기 있네? 야, 니한테 원래 메이드복 주려고 했어. 이색. 야, 잠깐만. 레인이, 너가 이 새끼야라고 하면 안 돼. 많이 수확했던 멘토요. 과일도 많이 열리고. 낙원 같아요, 이 새끼야. 야, 레인이, 누가 레인이한테 이 말도 가져왔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어쩌죠? 이거 그 말투 교정시킬 수 있죠. 내가 이 새끼야라는 말버릇을 크리스한테 줬어. 근데 크리스가 얘한테, 야, 이게 이래서 말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어쩐 일이세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래서 말을 조심하는 게 이런 말 아닐까? 이런 뜻 아닐까? 하지만요, 이 새끼야. 아, 빨리 바꿔주고 싶어. 교정하고 싶어. 행동 교정시키고 싶어. 그래도 저것도 매력인데, 투자. 사실 이런 거 귀여워. 마을 사무소 가서 그 주민 때문에 고민이 있어라고 하면 말벌을 바꿔주긴 한대요. 근데 에휴, 저 말벌을 했다고 뭐 바꾸라고 하고 싶진 않아. 아, 저 땡그란 거 봐. 저 핑크 볼 봐. 볼 빵빵한 거. 볼살. 저게 너무 귀여워요. 저이 맛에 레인이 색깔도 봐. 이 민트색. 민트색 치고 안 이쁜 거 없어. 아, 이쁘다. 배터리? 근데 니는 구두도 안 끼고 가방도 안 하는데. 아, 진짜 귀엽다. 우린 더 많은 동습 친구들과 알아야 돼요. 더 많은 동습 친구들을 알아야 돼. 너무 쭈니 잭슨 애플 위에만 알지 말고. 저런 거, 저런 친구.
레이니 PL 얼마나 이뻐. 너무 힐링에 빠져요. 동습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 나무를 좀 벨까? 너무 가린다, 화면을. 요란하게. 여기는 수컷 플라멩고 둘이고, 여긴 암컷 플라멩고 셋이에요. 이섬 초기부터 저렇게 꾸몄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어. 그리고 사실 여기가, 어미? 사실 이 위치가 제 집터였어요. 여기가. 여기에 집을 졌어. 근데 마당이 좁으니까 잘못 꾸미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옮겼죠. 아이, 너무 귀여워. 저 핑크색 볼이 진짜 너무 이뻐. 레인이랑 그 겔주 누구지? 아이다가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게좀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안쓰럽네요. 아이다도 아니다. 미안해, 아이다. 너를 가능한 지켜주고 싶은데 나도 떠오르는 쉴드가 없다. 더 이상 아이다가 약간 무섭긴 하니까 미안해, 아이다. 이거 알아요? 제작할 때 A 연타면 더 빨리만 뜬다? 신기하죠?